국방부가 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지시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한 야당 질의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죠. 올해 안에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BTS 멤버 중 진은 올해 입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해당 여론조사 내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종섭 장관은 이 문제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며 여러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BTS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대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현재 BTS 멤버들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돼 병역법상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TS의 마청 진은 1992년생 12월 4일생으로 만 30세가 되는 올해까지 입영을 연기해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 본인들이 과거부터 스스로 입대 의사를 밝혀왔는데 왜 정치권에서 자꾸 난리냐, 병역 의무를 여론조사로 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 따질 거면 난 유승준 좋아하니까 유승준도 다시 여론조사해라, 온갖 질병과 장애를 가져도 강제 징집해가는 상황에 이건 옳지 않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자 국방부 장관은 오늘 1일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